자,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맥맨 심판의 날이고요. 먼저 테란 SK텔레콤 T1에 지금은 진짜 뭔가 한방 제대로 터트려줘야 되는 정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스 진영 삼성전자 칸의 신예 임태규 선수입니다. 예, 정명훈 선수는 임태규 선수가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지 정찰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신인 선수가 좀 경험 많은 선수를 만났을 경우에 막 무조건 올인하고 그러는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막 중반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운영적인 체계를 많이 잡기 때문에 중간중간 꼼꼼한 정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요. 무대가 주는 방송 경기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는 신예도 물론 많이 있지만 오히려 상대는 나를 잘 모르고 나는 상대를 잘 아는 신예의 입장에서 보다 더 기습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승부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략적인 승부를 던질까봐 이 한참 고참인 지금 예를 들면 정명훈 선수 같은 입장에서는 네. 온갖 정찰을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출컷 멀티 늘리면서 물량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명훈 선수의 벌처를 타고 달리면요 강병훈도 아니라 어디를 달려도 빨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드랍십을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막혀있어서 막히면 그걸 뚫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이런 목로에서 이륜 차를 타면 딱지대요. 눈치들도 없으셔요. 벌처 어떻게든 좀 지켜 세워주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네요. 네. 자, 그만큼 정명훈 선수 정말 벌처에 특화된 선수인데 그런 벌처의 활약이 또 나올지도 궁금해지고 반대로 임태규 선수는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2승 1패면 이게 나쁜 성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과연 오늘 정병훈 선수를 상대로 진짜 오늘 만약 삼성전자 3대 0 만들게 된다면 임태규 선수의 주가가 확 오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조재걸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임태규 선수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략적인 부분이나 뭐 운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웬만큼 물론 하긴 하겠지만 자신의 특히 장점은 교전 시에 어떤 진영이라든지 전투의 능력이다. 근데 조재호 선수의 경기가 그 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빌드도 밀렸어요. 운영도 밀렸어요. 자원도 덜 먹었어요. 그런데 한방 유닛 싸움으로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신의 말에 대한 자신의 장점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를 임태규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임태규 선수가 이제 또 프로토스 한 획을 긋게 되면 전태규 라인 되나요? 제가요. 임태규 선수 지난번에 출전했을 때 이 얘기를 김창선 회사님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태규 라인 별로 뭐 추천해주고 싶은 라인은 아니래요. 캐럿이 너무 많나요? 너무 안전한가요? 글쎄요. 네. 자, 임태규 선수 제가 경기하는 거 보면서도 인상이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워낙 외모도 정말 프로토스 라인답게 정말 잘생긴 외모고 자 실력만 정말 멋들어지게 이대로 성적 쭉 내준다면 삼성전자 칼의 또 하나의 정말 최강 프로토스 라인 송병구, 허영무 그 라인에 끼는 겁니다. 네. 입구쪽 SCB 한기 그리고 일단 진짜 임태규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뭐 더블 넥서스를 시도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제가 앞선의 위치에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하지만 더블 넥서스가 아니라 투게이트 드래곤핏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또 정명호 선수에게 그렇죠. 좋은 점이에요. 네. 오히려 막 이 심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보이는 지역 쪽에 심시티를 하고 초반에 어느 정도 피해 감수하면서 수비에 어떤 신경을 많이 쓰는 테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진에 심시티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병력을 한번 찍을 때 딱 정찰해보고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이네 그럼 안 가면 그만입니다. 안 가고 바로 대놓고 더블 커맨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정명훈 선수가 아이고 벌처가 위쪽으로 맞아요.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파일런을 지어놨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드래곤 푸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드래곤 푸시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벌처가 위쪽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 벌처 한 개 또 말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12시 라인에 그냥 팔런을 지은 건 자원 낭비가 될 뻔한 상황이거든요. 네, 제 머리 박았죠? 지금 뭘 했습니다. 저 벌처 지금 저 여기 없어요 이러면서 좀 웃겼어요. 근데 반응이 빨랐습니다. 정명훈 선수 한 대도 얻어맞지 않은 것도 잘한 플레이고요. 나중에 파일럿 하나는 그냥 주워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오히려 정찰용으로 12시에 파일럿을 만들었는데 벌처 하나가 지나가는 바람에 옵저버가 없는 프로토스는 드래곤이 어디 가지 못해요. 그러게요. 투멀티인가요? 넥서스 두 개를 그냥 워프를 시킬 것 같아요. 넥서스 두 개를 소환하지 않으면 지금 임태균 선수가 되게 불리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리플 넥서스
또 선택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하는 거 보면서 네. 임태규 선수도 이게 최선이다라는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건가요? 하지만 오히려 아하. 이 판단이 아니라면은 예. 정명 선수에게 트리플 커맨드를 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SCB가 타이밍 다 볼 수 있고 스타게이트가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은 지금 뭐 스타들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스타게이트도 아니고 이건 대놓고 캐리어거든요. 예. 그렇죠. 대놓고 캐리어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드래곤으로 조금 버티다가 캐리어. 근데 이거 딱 저 SCB가 보는 순간 그건 바로 어택 사인이에요. 자, 자. 아, 들어가서. 살아 들어갔어요. 살아 들어갔어요. 마무리 버텨야 되는데 캐리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 취소. 강병폭로가 예, 네. 아니라 고속도로타게 생겼어요. 드라군이 3개나 됐는데 벌처 하나를 막지 못해서 근데 지금 되게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네, 차라리 안 취소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이게 취소하지 않았어도 어중간한 상황인데 빨리 그 자원을 멀티를 빨리 가져가서 자원력에서 좀 우위를 점치면서 캐리어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게이트를 올린 상황에서 늦은 앞마당 멀티 그리고 이후에 늦은 캐리어 정명훈 선수의 스타일을 이거 스타일을 네. 고려를 해봤어야 못 보게, 되는데 못 보게 막는 못 보게 네. 막는 야 의심해봐야 되는데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자 정명, 그런데 그냥 가나요? 아 이거는 눈치를 칠 만한 상황이에요. 예, 칠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데 벌처 갔는데 이거 시타델도 없고 로보틱스도 없고 이거 일단 임채기 선수 빌드가 꼬였습니다. 그럼요 지금. 그럼요. 그런데 정명 선수는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낌새를 눈치챌 수 있는 액션이 포트스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캐리어죠. 캐리어예요. 캐리어 올버티 다 하면서 압박해도 테라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캐리어가 나오면 되게 좋겠지만 4대면 5대 되면 좋겠지만 소수 병력으로 압박 들어가도 되거든요. 정명훈 선수는 네. 대충 낌새만 차린다면 옵저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태규가 진짜 소규모 병력 가지고 압박 들어가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겠고 네. 팩토리 하나에서 멀티를 늘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있어봐야 태크 몇 대지만요. 순식간에 2팩, 3팩 완성되는 순간 병력이 쭉쭉 나오고요. 이제 캐리어가 한 대, 두 대 정도 모이겠다 싶은 타이밍이 정명 선수가 간파가 되면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캐리어라고 100% 확신하기보다는 몰래 로보틱스라든지 리버 셔틀 위에 드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카데미와 터넷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앞마당 가져간 뒤에 원팩토리, 막 투팩토리, 원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제한 빌드거든요. 스타포트 지은 상황에서 드랍시 막 떠다니고 그랬으면 캐리어 나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요. 예, 그건 아예 배제한 빌드예요. 테라젤 상대로 프로토스가 캐리어 가면 좋죠. 가면 네. 많이 모이고 많이 쌓이면 무섭죠. 자, 그러나 그걸 일찍감쯤더 알게 된다면 정명훈 선수가 오늘 좀 뭔가 의도를 파악하지 예. 못했기 때문에 좀 긴장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이 멀티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예. 지금 6시 자. 멀티의 넥서스가 없고 지금 드라군 앞쪽으로 좀 붙어가지고 이제 벌처가 죽었는데 넥서스가 네. 또 하나가 없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사실 이거 캐리어라는 걸 압니다. 어디서 돈 썼을 거예요. 시야가 제대로 안 보이더라도 미네랄 필드를 클릭해보면 이게 먹은 미네랄인지 안 먹은 미네랄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캐리어에 대한 느낌 분명히 갔을 것이고요. 아카데미 지금 올라가면서 한번 치고 나갈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더 터렛 늘리게 되면 정명 선수가 판단을 잘못하게 된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스캔을 딱 그 스타게이트 근처에다가 한 방 뿌린 다음에 시즈모드 풀고 진출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예. 스캔이 장착되면 여기 하나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임태규 선수 일단 예. 캐리어 두 개 찍어. 이제 겨우 두 개. 예, 두 개 나올 타이밍에 나가게 되면 떨어져요. 예, 정확하게 스캔하고요. 예. 나와봐야 인터셉터 처음에 4개, 4개씩 8개밖에 더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시하고 그냥 앞마당 밀어버리면 정명 선수는 승리 굳히는 거거든요. 시즈모드 가로 보고 돌려버리고요. 나가야죠. 나가도 되는 이유가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임태규가 네. 예 옵저버가 있다면 정명훈 선수 자신의 그 시야에 보일 텐데 지금 스캔 뿌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캐리어 두 개는 별로 무서운 예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개 이상이 돼야지 무섭지. 더 확실하게 해버리겠다는 정명훈의 계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단 병력 이렇게 네. 많이 심어놓고 무진원이 벌처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알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일단 테란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정명훈 진짜 거기를 뚫나요. 벌처가 벌처가 진짜 대단하긴 네, 하네. 드디어 정명훈표 벌처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뒤집고 들어가나요. 체력 거의 없는데 네. 와 어쨌거나 이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시간 비축하면서 본진에 있는 팩토리 풀로 돌리고 나올 타이밍을 또 무섭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임태규 선수의 캐리어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캐리어가 정말 금 캐리어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낙관적이진 않아요. 네. 캐리어가 빠지면 병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때 벌처 탱크 나가면서 나오는 골리앗으로만 캐리어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
된다 이거거든요. 네. 테란만 이렇게 지으면서도 충분히 시간 벌 수 있는 테란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지형을 이용한 캐리어의 플레이로 테란을 조금 부강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임태규 선수. 지금 임태규 선수가 캐리어를 움직인 이유가 정명훈 선수가 진출하고 또? 자신의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캐리어 뜨면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네. 예, 골리앗 나온 상황에서 인터셉터 얼마 안 있는 상황에서 인터셉터 다 잡히면 그냥 경기 지는 거니까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움직인 겁니다. 움직여서 지금 캐리어 두 대 가지고 피해를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예, 테란의 병력이 움직일 때 계속 탱크 하나라도 잡아주기 위해서 미리 움직인 겁니다. 그럼요. 정명훈은 한 골리앗 진짜 한 열댓 개 정도 되면 같이 그냥 탱크와 함께 나와버리면 캐리어 한 네 대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터셉트 그냥 녹여가면서 싸우면서 드라군 병력 간의 이득 보고 그냥 벌처 뭐 난입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 펼치면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태규 선수도 알아요. 정명훈 선수가 일찌감치 파악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있는 캐리어 뭐 뒀다 뭐 했습니까? 한방 역전 이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걸 부지런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대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득을 조금씩 득점을 조금씩 얻어서 하나씩 벽돌을 쌓아나가는 느낌으로 좀 경기 운영하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언제 테란이 몰려들지 불안해 죽겠는 상황이에요. 임태규 선수도요. 불안하죠. 자, 임태규 선수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 캐리어 넉 대 됐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쌓여야 되는 임태규 선수고 어쩔 수 없이 히트앤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임태규 선수. 치고 빠지고 최대한 테란을 근데요 여기 이렇게 아까 그 박민혜 서린 의원이 대담하게 얘기한 저희는 10년 동안 거의 안 했던 만점 뜨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캐리어는요. 안 되죠. 네. 일단은 좀 더 주목을 아껴야 될 상황이에요. 임태규 선수는 몸을 사려가면서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참아야죠. 캐리어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필수적이고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골리앗을 빠른 시간 안에 파괴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간 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캐리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정병 선수도 프로토스 약점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캐리어에게 망멀티하면서 그쪽으로 병력이 몰리게 멀티계로 오는 동안 그게 또 공격 사인이 되거든요. 테란에게는요. 17시 멀티 지금 바로 못했다. 1시에 가서 해도 되는 거고요. 12시 가서 해도 되는 거고요. 뻔하지 않은 위치에 몰래 멀티 개념으로 한 거고 나갈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탱크 뒤쪽에는 무수히 많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 골리앗들이 많아요. 그냥 캐리어 순식간에 놓겠네요. 공일업도 됐어요. 저 캐리어로 탱크만 잘 잡아준다면 드라군들이 골리앗을 좀 정리해줄 수가 있을 텐데 터렌 라인까지 만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정명훈 선수는요 지금 프로토스의 가스 멀티나 본진 쪽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멀티만 치고 빠져도요 프로토스는 발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드래곤하고 캐리어밖에 못 뽑아요. 이럴 때 임태규 선수가 드라군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선택이 더 나아요. 근데 이미 성곽 쪽에 자리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임태규 선수의 목줄을 꽉 쥐고 있어요. 요 미네랄 멀티만 깨도요 정명 선수는 이긴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하게 된 거예요. 프로토스 완전히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거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는 정명훈이에요. 캐리어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난 캐리어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탱크라도 잡아야죠. 그렇죠. 탱크라도 빨리 하나씩 제거하면서 벌써 인터셉터가 녹았네요. 포격 다요. 5초 싸웠는데 자 그러면 인터셉터 채우다가 시간 이렇게 됐어서 하나씩 파괴되는 임태규 선수가 지금 당장 이 정명훈 선수의 화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정명훈표 벌처가 나오면서 정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의도를 스캔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로는 정명훈 스스로 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느긋하게 계속 벌처 돌리면서 프로토스의 동선을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투멀티 뛰면서 자원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후로는 느긋하게 캐리어가 나오니까 허둥지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느긋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한 거거든요. 정명훈이요 탱크 하나 제거하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잡았어요 정명훈이. 경기 이거 잡은 경기나 다름이 없고요. 이게 더블 넥서스를 그냥 시도한 이후에 캐리어로 막 체제 전환을 하면서 경기 운영했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멀티도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자원도 별로 없고 좀 빌드가 우중간했습니다. 캐리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 T1의 최강 에이스 테란 정명훈 선수인데 이렇게 상대가 많이 말씀하신 대로 어중간하게 나오면 땡큐죠. 고맙죠. 야 이거 정명훈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팀이 0대3 패배를 당하는 상대 삼성에게 셧아웃 당하는 이걸 막아주는 그림을 정명훈이 만드네요. 발업질럿의 사업 드래곤 하이튼 플러 갖춘 거 갖춘 상황에서 나오는 캐리어는 프로토스에게 충분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드래곤 캐리어 조합이라면 요즘 같은 테란이 득세하는 시기에 이건 뭐 너무나 쉽게
네, 아주 기분 좋게 안정감 있게 이 캐리어가 나왔는데 뭐 계란 본진 한번 어디 제대로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럼요. 네, 그냥 이겼어요. 지상 경력도 없어요. 문제는 캐리어 단독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상 맞아줄 수 있는 드래곤이 없기 때문에 자 캐리어가 진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 프로토스 진영에 무슨 보석 받기 대신 테라 텐트가 이렇게 쏙쏙 박혀버렸습니다. 예, 본진까지 점령을 당하면 예, 기다리고 있는 건 쥐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캐리어. 아, 이게 참 잘 쓰면 멋들어진대요. 네. 이 캐리어가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쓰여질 때도 있다는 거. 프로토스 지지. 아, 임태기 선수가 캐리어 작전은 일단 준비를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 그런 수였고 네. 정명훈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네요. 그 스타게이트의 건설 위치가 조금 뻔했고요. 스캔 한 방에 들킬 정도면 정말 뻔한 거고 그 전에 벌처의 난입으로 애매한 위치에 파일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스타게이트 됐거니 하고 정명훈 선수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명훈 표 벌처가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막았어야 돼요, 유태규 선수. 네, 상대 특징이 벌처잖아요. 근데 그 벌처를 일단 시작 문을 확 열어젖히고 아, 4라운드 정명훈 선수가 늘 항상 나가서 먼저 승리의 문을 열고 와라 투명을 받고 늘 선봉 출전하던 정명훈인데 오늘은 마침표 이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부원투수로 나섰단 말이에요. 제대로 팀을 살려냈습니다. 예, 무리하게나마 정말 빨리 멀티를 가져가면서 예, 캐리어 운영을 펼쳤어야 되는데 정명훈 선수도 계속 가만히 있는데 옥저브도 안 오고 뭐 다크도 안 오고 뭐 드랍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치를 챈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입니다. SK 텔레코퓨온. 아 이거 정명훈 선수가 이렇게 뭔가 힘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면 정말 아 강민호 씨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에이스 결정전 가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SK 텔레코퓨온과 삼성전자 카드 네 번째 세트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